자, 일단은, 자, can we talk? 자,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 better talker라고 해서, 이제, 말을 더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다섯 가지 조언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 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도 조리 있게 잘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공감도 좀잘 해줘야 하고, 들을 때도 좀 진지하게 잘 들어줘야 되고, 요런 그 조언들, 이런 조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한번 살펴보자. 한 문장씩. 자, 근데 요 강의를 들으면서 꼭 뭐, 내가 문법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구문 설명할 때,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자, talk your best. 자, 이야기해라.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하라.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라. 자, the new school year is here. 자, 새 학년이 is here. 자, 여기 있다. 새 학년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새 학년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고. Are you nervous about talking to other students? 내가 좀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발음도 하나하나씩 잘 보면서. 자, 너는 긴장되니?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 다른 학생들에게. 자, Do you have trouble starting conversations? 자, 너는 have trouble ing 하면 무슨 의미냐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거든? 그러면 have trouble starting 하니까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니? 뭘 시작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니? 자, what about keeping conversations going? 자, 그 다음, what about은 뭐 하는 건 어때? 이건데, 자, 이 what about 또는 how about은 뒤에 꼭이 자리에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얘는 뭘 만든 거냐면 동명사를 만든 거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데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 있어. 그게 동명사야.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 하나 더. keep going 하면 계속하다야. 근데, 자, conversations 하니까,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건 어때? 너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니? 그 다음, 야, 너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건 또, 그건 또 어때?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마. Here are five tips to become a better talker. 자, 여기에 있다. 다섯 가지 팁들, 비결들이 있다. 자, 뭐가 되는? 더잘 말하는 사람이 become 되는 그런 다섯 가지 조언들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to 부정사는 자 생긴 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고 자이 to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 즉 형용사의 역할이 뭐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가 형용사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팁 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런 사람이 되는 다섯 가지 조언이 여기 있다. 자,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수업 때, 부족한 부분은 더 설명을 해줄게. 자, start by asking interesting questions. 자, 시작해라. 명령문이지. 자,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건 거거든. 그래서 물어봄으로써 시작해라. 뭐를? 흥미로운 질문을. 자,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나누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좀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러한 그걸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라. 그 말이지. 자, most people love to talk about themselves.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한다. 뭐를? 이야기하는 걸.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야. 그들 자신에 대해서. So, give them the chance. 그러니까, 주어라. 그들에게. 뭐를? 기회를 줘라. 뭘, 어떤 기회를 주라는 거야?
너 얘기 한번 해봐. 네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해봐.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기회를 주란 이야기지. 자, 그러면 아마 신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자, when you ask questions about people, they will answer gladly. 너가 물어볼 때 질문을 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답할 거야. 아주 기쁘게 대답할 거야. 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뭘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라 라고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자, 무엇을 너는 했니 지난주에? 또는 what do you like to do? 너는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하기를 좋아하니?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을 좋아하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는 이야기고. 자, 또두 번째 팁을 한번 볼게. 자, be a good listener. 자, 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자, many people are poor listeners.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poor 하면 가난한이란 의미 말고 또 형편없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형편없이 듣는 사람. 즉,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더라. So, how can you be a good listener? 그러면 어떻게 너는 될수 있니? 그잘 듣는 사람이 될수 있니? Look people in the eye. 자, 봐라. 사람들을. 근데 눈에 그눈 속을 보란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잘 쳐다보면서 들으란 이야기야. 왜냐면 좀더 집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Listen carefully to their words. 자, 들어라. 주의 깊게 그들의 words,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다음에 Don't look at your cell phone or space out. 자, look at 하면 보다인데 보지 마라, 너의 휴대폰을. 또는 space out 하면 무슨 말이냐면 딴 생각을 하다거든? 근데 여기 앞에 don't가 있는 거야. 여기 앞에 이렇게. 그래서 space out 딴 생각하다. 즉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경청해서 들어라.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I like listening to pop music. 나는 좋아한다. 뭐 듣는 것을 팝 뮤직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아까 이야기했었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줘라. 자, 다음 세 번째 얘기는 give feedback. 자, 주어라. feedback 반응을 주어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듣고만 있지 말고 오 그랬니? 오 맞아 맞아 맞아. 너가 그랬었구나.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줘라. 자, be an active listener. 자, 되어라. 능동적인, 활동적인 그러한 듣는 사람이 되어라. Nod your head from time to time. Nod 하면 이거거든. 그래서 너의 머리를 끄덕여라. From time to time은 sometimes랑 바꿔 쓸수 있는 가끔씩 이런 의미가 되고. You can say little things like wow or cool. 자, 너는 말할 수 있어. 어떤 이런 작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 무엇 무엇과 같은 like가 여기선 좋아하다라는 동사로 안 쓰였지. 이미 동사 여기 나왔으니까. 그럴 때는 전치사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와우 또는 cool, awesome 이런 식의 작은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말할 수 있더라. You can also say something like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자, 너는 또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냐면 무엇 무엇과 같은 즉, 야, 그 흥미롭다 또는 야, 더 말해줘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수 있더라. 자, 그러면서 giving feedback shows that you are listening. 자, 아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다고 했지. 즉, 이렇게 반응을 주는 것은 자, shows 보여준다. 뭐를 보여준다? 요만큼을 보여준다. 즉, 야, 너가 듣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선 여기 show에 이렇게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맞아.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자, 여기에 주어는 지금 giv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고,
나왔잖아. 즉 동명사는 3인칭 단수야.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S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아, 너가 지금 듣고 있는 중이야. 즉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 붙이면 얘는 동명사가 아니야. 얘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 즉이 진행형의 형태야. 그래서 이 진행형은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데, 요 비동사가 am, is가 들어가면, 즉 현재형이 들어가면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고, 이 비동사가 was, were, 과거형이 들어가면 나 어제 뭐뭐하고 있던 중이었어, 즉 과거의 형태의 의미를 띠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래. 자, I went to the Blue Boys concert. 자, 나는 갔어. 어제 블루보이 콘서트에 갔었어. 그랬더니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 거야?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야, 흥미롭네. 야, 좀더 얘기해 봐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자, share common interest. 자, share, 나누다, 공유하다지. 그래서 공통의 어떤 관심사들을 나눠봐라. You can't have a conversation by just listening. 자, 너는 가질 수 없어, 대화를. by ing,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뭐 함으로써. 즉, just listening, 단지 듣는 것만으로, 듣고만 있으면서 대화를 가질 수는 없어. 자, what do you and your partner have in common? 자, 무엇을 너와 너의 파트너는 가지고 있니?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니? Do you both like sports? 자, 너희 둘다 좋아하니? 스포츠를? Then, talk about your favorite baseball team. 자, 그러면 이야기해라. 뭐에 대해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에 대해서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래. You like baseball, right? So do I. Let's talk about it. 자, 야, 너 야구 좋아하잖아. 맞지? So do I. 나도 그래. 요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let's talk. 이야기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자, 이런 식으로 So do I.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면, 이앞 문장에, 야, 나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나도 그래 이럴 거 아니야. 즉 요렇게 일반 동사가 쓰였는데 나도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so do I. 만약에 얘가 야나너 야구 좋아했었잖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과거로 대답하고 싶으면 so did I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자 그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그도 그래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는 좋아해 야구를, 근데 그도 그래 라고 한다면 so, 그는 3인칭 단수지 주어가, 그러니까 s 형태를 떠서 so does he. 야 그도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앞에 비동사가 쓰였어. 너는 배고프지. 나도 그래 라고 하려면 그때는 비동사가 쓰였으면 요 자리에는 그냥 비동사 넣어주면 돼.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러면 so am I. 자, 그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so is he.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 자, pay attention to the listener. 자, pay attention to 하면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야. 즉, 듣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자, sometimes people may not be interested in your topic. 자, 때때로 사람들은 말이야,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단데, may는 뭐뭐일런지 모른다. not 있으니까 관심이 없을런지 몰라. 너의 그 topic, 주제에. 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Don't say, hey, wake up, or why aren't you listening to me? 자, 말하지 마. 요렇게 말하지 말래. 야, wake up. 자, 좀 정신 차려.
왜 너는 듣지 않고 있는 중이니? 나를, 즉, 왜내 얘기 안 듣고 있니?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차라리 뭐 해라? 화제를 바꿔라. 그래서 change the topic or your partner will fall asleep. 자, 바꿔라. 주제를 바꿔라. 자, 다음. 이렇게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원래 end는 그리고 이런 뜻이잖아. 근데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러면으로 해석이 바뀌어. 명령문 다음에 or는 원래 또는 이란 뜻인데,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뀌어. 그래서 바꿔라 주제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파트너는 잠에 빠질 거야. Give the other person a chance to talk. 자, 줘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어떤 기회? 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줘라. 좀 너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또 들어줬네. Did I tell you about my favorite team?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자, 내가 말했었나 너에게 나의 가장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I'm talking too much. 야,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네. 너무 많이. Let's change the topic. 자, 바꿔보자. 주제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다. 자, practice these tips and you will soon be a great talker. 자, 연습해라 이 조언들을. 명령문 다음에 end 나오니까 그러면 너는 곧될 것이다. 멋진 이야기꾼이 될 것이다. Put others first. 자, 놓아라. 다른 사람을 먼저. 즉, 다른 사람을 먼저, 입장을 먼저 고려해라. 우선시해라. And, 그러면, 자, everyone will want to talk with you. 모두가 원할 거다. 이야기하기를. 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할 거다. 자, 이런 내용이었네. 자, 고생했다.